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미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랄은 장애 토요 학교예요. 저는 명관이가 아이들과 즐겁게 노는 동안 찬양을 하시는 분들과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지요. 즐거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이곳에서도 아들은 많은 칭찬을 받으며 즐겁게 그림을 그린답니다. 미랄은 사랑부가 있는 하누리 교회에서 모인답니다. 하늘의 교회는 한국 교회 중에서 정말 큰고 많은 사역을 하시는 교회랍니다. 양의 모습을 보이지요. 양같이 순한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는 기관이랍니다.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교회를 열심히 정비하시는 교인들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러브라는 말이 보이시지요? 예쁜 나무와 양들이 푸르른 초장에 보이는 사랑보호 교실입니다. 잘 정비된 교실 안을 보고 계십니다. 꽃 그림도 있네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아이들에게 그림도 설명해서 붙여놓으셨어요. 안에 장애인 화장실도 있답니다. 사랑부 예배를 위한 피아노도 보입니다. 토요일 10시부터 열립니다. 지금 친구들이 오기 전에 잠시 찍는 거예요. 10시에서부터 3시까지 운행을 한답니다. 점심을 위해서 교민분들이 늘 봉사로 많이 섬겨주시지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선생님들과 점심봉사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하늘이 새싹 학교도 보이지요. 하늘의 교회에서는 문화교실도 열고요.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많은 학교들을 열고 있답니다. 저는 항상 찬양 연습을 하시는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수업을 받는 시간이 딱
찬양 연습을 하는 시간이시더라고요.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흔쾌히 응해주신 교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랄에서 활동하는 사진들을 끝나면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명관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한번 같이 보십시오. 목사님도 보이고 봉사자 분들도 보이십니다. 윤관이가 환하게 웃고 있지요. 윤관이는 국놀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서 거의 농구선수가 되었지요. 친구들과 봉사자분들과 간사님하고 즐거운 동행을 한답니다. 오늘 포토 도메인이라고 큰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도메인에 가서 놀고 있어요. 5월달에는 월드 사랑 선물 나눔 운동으로 기프트 박스를 받았답니다. 언박싱을 해보겠어요. 초코파이도 받았습니다. 이 나라의 슈퍼마켓에 가면 초코파이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참 초코파이가 많답니다. 과자도 빼놓을 수 없지요. 야채 크래커네요. 캔디도 받았어요. 떡볶이는 저희 딸이 정말 좋아한답니다. 초코쿠키도 있어요. 참치도 한국 참치가 정말 맛있지요. 김치찌개를 끓여 먹을 겁니다. 라면은 거의 주식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물건이지요. 미랄에서 많은 일들을 한답니다. 영관이가 여기서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미랄에서 보이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